깜짝이야.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100조라면 사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350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. 뭐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만 예. 예, 예. 아니 그러면 근데 350조면 이게 원으로 따지면 10경 원이잖아요. 예.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아시아 땅은 다 사지 않을까. 아시아가 우리 집 되는 거예요 정말. 그 돈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? 돌려주러 갔죠. 이게 뭡니까? 예,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. 너무 고마운데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잠깐 요만큼 고민을 하고 돌려보냈는데요. 예. 여자분이 몇 장을 더 받아오신 거예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니 근데 아니 무슨 쿠폰도 아니고 이게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서 해 주시 무슨 거예요? 네. 이게 보름마블처럼 이게 그야말로 뭐 그냥 이게 잘 그린 그림 아니에요? 장난감 뭐? 장난감 아니... 장난감 같은 거 아니에요? 예? 진짜 돈이에요. 진짜 나라에서 장난감 아닙니다. 예. 나라에서 정식으로 화폐로 네. 지급받는 돈이에요. 아니 그럼 그분이 아니, 뭐 하시는 분이길래? 아니 그거를 100조 달러가 너무 부담이 돼서 돌려드리러 갔더니 몇 장을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그게...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대요? 그럼요. 예, 그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. 짐바브웨이라는 나라에서 예. 실제로 유통됐던 돈인데요.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해 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 100조 달러로 콜라나 햄버거밖에 못 사 먹었대요. 근데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이렇게 부를 상징하는 행운의 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국에서 지갑 속에 많이 넣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팬분도 예. 활동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라는 의미로 봉투에 넣어서 너무 놀랐어요. 행운의 상징으로. 네.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이크로바 하나 주신 거다 그런 거예요. 그 돈 지금 어디 있어요? 있어요. 가져왔어요. 만약에 보게 되면 우리도 다 행운을 받는 거죠? 그렇죠.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운을 다 받으시고요. 네.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큰 돈으로 보는 겁니다. 맞습니다. 그죠? 저도 항상 지갑에 간직하고 다니는데요. 오케이. 그게 100조 달러. 네. 맞아. 공이 어디 있는 거죠? 여기요. 이 위에 보이시죠? 근데 너무 바코드처럼 빽빽하게 돼 있어서 잘 못 알아보실 텐데 그게 공이에요? 네. 와. 100조 달러. 예. 100조 달러. 그래도 그분이 마음이 고맙네. 행운의 네. 상징이니까. 그렇죠. 예. 아니, 지금 가치로는 따지면 한 얼마 정도나 될까요? 만약에 그대로 유지됐으면 지금 더 떨어져서 뭐 콜라 햄버거에서 햄버거밖에 못 사 먹었겠죠? 3천 원 정도? 그렇죠. 3천 원? 네. 한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,700원, 3천 원. 어쨌든 저게 정식 화폐에 따른 거니까. 예. 아저씨 씨, 이 100조 달러 얘기 어떻습니까? 라이벌 얘긴데. 저 돈을 왜 꺼내셔가지고? 아니 나는 예. 나는 한참 사랑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꺼내시니까. 아이고네 연애 레시피에 대한 얘기를. 저 밝혀지고 나서 계속 잘 만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분이 실례지만 그 슈퍼모델 출신의 10살 연하. 네. 10살이요? 아, 아니, 뭐 10살은 아니고 9살인데. 9살. 예, 예. 그거나. 아, 생일이 빠른데. 밝혀졌을 때 당시가 이제 만난 지 1년 거의 좀 넘었을 때였고. 예. 그때 당시는 작년 3월 달에 이제 파스타라는 드라마가 한참 딱 끝났을 때였는데 저는 레스토랑의 사장님 역할이었고 그 친구는 거기서 직원 역할이었어요. 서빙을 봐주시는 직원 역할이었는데 늘 그 친구는 자기 분량만 찍고 이제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좀 쉬고 있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버리니까 저랑 거의 말을 섞은 경우가 없었어요. 근데 언제 좀 제가 그 확인을 하게 됐냐면은 드라마 마지막 회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이제 다른 직원들이랑 다 같이 와갖고 파티를 즐기는 그런 씬이었어요. 다른 친구들은 드레스도 입고 오고 예쁘게 입고 왔는데 그 친구 혼자만 유난히 그냥 청바지에 흰 티